작년 6월 미 육군이 무려 32년 만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부활의 앞장선 발사 포대의 이름이 바로 타이폰이었는데요. 역대급 괴물무기체계라는 타이폰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1950년대 무렵 미 해군은 타이폰이라는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전력화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돌연 1960년대 개발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름의 타이폰이 등장했습니다. 태풍을 뜨는 타이푼의 어원이기도 한 타이폰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라고 하네요. 도마뱀? 뭐 용? 제우스를 꺾은 유일한 존재로 나오거든요. 어이쿠. 엄청나게 강하고 거대한 괴수를 무기의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은 미군이 타이폰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약칭 TWS로 불리는 타이폰은 미국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외형은 마치 컨테이너처럼 생겼지만 아예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든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함상용으로 만들어진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지상용으로 개조한 방식입니다. 이 발사기 부분은 마크 70 모드 1이라고 불리고요. 컨테이너형 VLS 하나에 군함에 원래 들어가던 마크 41 수직 발사기가 4칸, 즉 4셀 들어있죠.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민간용 40피트 컨테이너와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상용 인프라를 이용하는 운반이 용이하다, 이 점이 또 장점입니다. 참고로 미군의 군수지원 체계도 상용 컨테이너 규격을 기반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미군의 기존 군수체계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타이폰은 평소에는 컨테이너처럼 생긴 박스로 되어 있다가 사용할 때 안에 눕혀있던 이 발사기가 쫙 일어나서 세워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옮겨서 운용하고 싶다면 다시 미사일 발사기를 딱 눕힌 다음에 70톤급 미육군 표준 트럭인 해밋 HEMTT를 이용해서 견인하면 되니까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배치될 수 있는 무적의 발사기를 갖게 되는 셈이죠. 30년 만에 지상발사식 토마호크 미사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재 미 육군은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에이테킴스를 운용 중이죠. 그리고 또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500km 사거리의 정밀타격 미사일, 일명 프리즘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약 278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LRHW도 곧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두 미사일의 간격을 메꿔줄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대안으로 지상용 토마호크 미사일을 떠올린 것이죠. 냉전 당시 미 육군은 퍼싱이나 랜스 같은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들도 운용했고, 심지어 토마호크 미사일도 지상 발사형을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고 1991년 러시아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인 INF를 맺으면서 운용하지 않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INF를 파기하면서 타이폰의 실전 배치가 가능해진 거죠. 그렇다면 타이폰에서 운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무엇인가요? 현재까지는 토마호크와 함께 SM-6가 운용될 예정인데요. SM-6는 미 해군에서 대함탄도탄 요격용으로 주로 사용하지만 단거리 대함미사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 육군에서도 SM-6를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이나 중단거리 극초음속 지대지 미사일처럼 사용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게 보면 토마호크도 SM-6도 둘 다 기존 마크 41 수직발사관에서 운용되는 미사일이잖아요. 즉 미국이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기존 미사일을 지상에서 운용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타이폰에서 토마호크를 사용할 경우 1250km에서 2500km 사이에 있는 표적들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요. SM-6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약 450km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타이폰에서 눈여겨볼 점은 범용 발사기인 마크 41을 운용하는 만큼 앞으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능력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배치될 수 있는 무적의 발사기를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론대로라면 미 해군이 마크 41을 사용 중인 SM-2, SM-3, ESSM 함대공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으니 타이폰의 능력은 점점 다양해지고 어떤 미사일을 넣느냐에 따라 점점 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 육군은 지금 빠른 속도로 전력화를 진행해서 벌써 2개 포대를 편성했고요. 이제 중국은 컨테이너 호환 규율이기 때문에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진 이 미사일들이 어느 나라에 배치될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이 아태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 중이기도 한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 당분간은 이걸 어디에 막 고정 배치한다고 큰 소리로 떠들기보다는 미국 본토에 주로 배치했다가 필요시 필요한 나라에 이동하는 그런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중국이 대응이 쉽지 않지 않을까요? 예. INF 조약이 파기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미육군이 30여 년 만에 장거리 타격용 지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보거든요.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전장에 사용하며 시험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북한도 유지보수나 사용 절차 등에서 다시 가져갈 교훈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처럼 오늘날 상황이 냉전 종식 이후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미국의 차세대 주요 전력 타이폰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추이를 주목하겠습니다.